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장혜란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다 팀장 직급 이상이신 분들이라서, 어, 아마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어, 우리 팀장 이 미팅은 항상 보면, 어, 앞에 아, 많은 얘기가 필요하지 않고 바로 <laughs> 주제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 팀장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 많이 긴장이 되고 저한테는 좀 어려운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팀장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제 스스로 회상을 해요. 제가 팀장이었을 때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었지라는 것을 밤새도록 고민을 해서 네 아침에 이렇게 다크세클 딱 가지고 여기 출연을 하게 됩니다. <laughs> 어, 부담스럽지만 오늘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어, 왜냐하면 저는 어, 복제가 어, 간단해야지 어, 잘될 것이라는 네. 생각으로 네, 간단하게 PPT 만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PPT 잘못 만들어요. 네, PPT 잘못 만들어도 애터미 사업할 수 있고요. 말잘 못하고 단어가 정말 부족하더라도 애터미 사업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것을 장애란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팀작. 저는 조직의 중간 허리 역할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저도 이제 가방 끈이 짧고요. 어, 많은 어, 책을 읽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실천해서 했던 일들을 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팀장이 어, 되고 또 이후에 국장이 된 다음에 어, 다시 회상을 하고 본부장이 된다음에 다시 회상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팀장의 어, 위치에서 진행을 할수 있다면 정말 우리 어, 팀 전체가 너무나도 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음 것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팀장이 해야 할일 그리고 해지, 하지 말아야 할 일들로 나눠봤습니다. 네, 어, 저는 어, 파, 판매사가 판매사를 어, 갔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그. 어, 아, 죄송합니다. 음. 네. 어, 제가 판매사 했을 때도, 어, 그, 인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정말 다 이렇게, 어, 계측을 통해서, 어, 사업자들이, 어, 그 소비자가 나오고 사업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그때만 해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에터미는 향후에 관리자 역할이다, 관리자의 역할이다 해가지고요. 저는 팀장 직급을, 직급을 탁 달기 시작하면요. 바로 관리자가 되고, 어, 개척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어, 일선에서 안 뛰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신가요? 네, 그런데요. 팀장 직급을 딱 달고, 예, 이튿날 똑같이, 예, 어, 진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매사를 진행했을 때 제가 리그리딩하고 나가서 소비자 구축하고 제품 전달 물건 싸가지고 가는 일들을 똑같이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러한 어, 관리자의 역할을 바로 뛰어넘는 그러한 것만 생각한다면 약간 착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소비자 규축 구축,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자 리구리팅도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판매사가 됐는데도 그분들이 완벽한 판매사입니까? 그리고 좌우 라인에 음, 사, 사업자나 소비자가 정말 완벽하게 잘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팀장의 역할에서는 그분들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어, 도와주고, 배려는 아니고요 도와주고, 어떠한 협조하는 그러한 역할들에서 같이 띄워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이 띄워준다는 것은 자, 네가 해라. 나는 여기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의 관리자의 역할이 아니고 같이 솔순수범해서 손잡고 나가서 제품 전달하면서 에코아를 1부터 8까지 이 한, 어, 한 코스를 이렇게 돌아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 파트너 후원 중에서 음~ 파트너 후원이라는 것은 하위 파트너과 함께 예, 예, 판매사 했던 일을 이렇게 나가서 솔선수범해서 진행하는 일인데 여기서 비중이라면 어~ 비중이 어떻게 차지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또 관건이 되죠 왜냐하면 원래는 나 혼자 그냥 판매사 막 열심히 뛰는 사람인데 갑자기 예 나는 나와 같이 일을 하는 판매사가 생기 생겼기 때문에요. 비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도대체 내가 판매사에 했던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될까? 아니면 어. 지금 현재 관리직이라는 그러한 팀장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그 관리직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해야 될까? 예. 네. 저는요. 오히려 판매사 일,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 저는 어 만약에 10으로 치자면요. 어 6에서 4 정도. 그러니까 판매사 했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뛰었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 어, 지속이 되어서 6 정도가 진행이 돼요. 혹은 7 정도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어 파트너 후원하는 그러한 부분은 3 정도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초반, 팀장 직급 달고서의 초반이 진행됐을 때, 초반에 진행되었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향후에 내가 점점 오토 판매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팀장의 어 오토 팀장 어, 혹은 국장으로 갈그 시기가 되면은 점점 점점 5대5, 4대6 이렇게 넘어갈 것이라고 어, 생각이 돼요. 여기서 파트너 후원 중에서, 음, 우리 팀장님들께서 많이 겪는 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많은 팀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 나는 열심히 해서, 솔선수범 해서 하는데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안 따라와요. 예. 네. 내가 파트너 사장님들 막 이렇게 어, 전화를 해서 같이 나와서 같이, 어 이제 시장,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중국하고 막 섞이다 보니까, 네, 필드 후원을 간다고 하면, 파트너 사장님들이 항상 핑계를 많이 대면서, 어, 안 가려고 하고, 핑계를 많이 댑니다 하고,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파트너들이 안 따라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어,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러한 핑계나 여러 가지를 대었을 때, 우리는 혹시 그냥 네네 하고, 어, 배려하는 마음에 그냥 놔두지 않았을까? 음,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파, 팀장의 이러한 위치에서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핑계를 대거나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이끌어내서, 이끌어내서 같이 필드를 가고 시스템에 참석하는 것을요. 계속 이끌어내고 끄집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어, 좀 강제적이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어, 최근에도 이제 후원에 이제 나가보면요 어, 신규, 신규 분들 만났을 때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을 한분 만났어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저희들이 가서 리크리팅 했을 때어이 어, 사업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 그런데 저희들이 가고 나서요 이튿날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하니까 머리에서 점점 빠져나가면서, 어머, 다음 주에 온다 그랬는데, 오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어,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 막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이 파트너 사장님들이요. 아니야, 우리 무조건 갈 거야. 우리 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니까, 그분도요, 그냥 마음에 딱, 어, 시간을 비워둬야 되겠다. 어, 이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아까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래도 오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자, 이거는 신규 사업자입니다. 우리의 판매사 직급을 다르신 혹은 현재 판매사 직급을 달지 않은 우리의 사업자분들도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의 역할은 뭐냐면 그러한 게으름 나태함, 만나기 싫음, 부담감, 이런 것들을요, 해소를 해준, 해주는 준해 어, 부분도 있겠지만, 그 해소를 어떻게 해주냐면,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 해소를 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번 계속 예, 진행을 하다 보면, 아, 애터미 사업이 이런 습관을 길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러면 몸의 습관이 따라가게끔, 팀장님이 필드에서 무조건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팀장님들이 어, 이러한 중간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자, 그다음요. 시스템 참석인데요. 어, 우리도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면 시스템 참석 잘 되시던가요? 잘안 되시죠? 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고, 어,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참석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요, 팀장 직급을 달게 되면 은 본인 시스템은요, 완벽하게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도 어, 판매사 되고 팀장이 됐는데 어, 정말 필드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에 참석이 그리 잘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골라서 참석을 해요. 골라서 어이 강의는 들을만해. 저 강의는 어 누가 해서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요.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대로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복제를 하게 되면 나는 팀장의 직급을 달지만 조직이 뭉쳐지기에 조직이 한 방향으로 나가기에는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팀장의 그 위치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바로 잡지 않으면요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복제가 심지어요 해외까지 복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팀장이 항상 이 자리에 딱 앉아서 카메라를 켜시고, 오프라인에서 항상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셔야만, 나의 파트너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열심히 듣고, 스폰지처럼 쏙쏙 빨아들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면, 내 파트너 사장님들은요, 내가 힘들게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 앉혀주고 내가 앉아 있는 역할만 하게 된다면 정말 쉽게 풀리는 일들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 이 강의는 들어도 되고 안, 안 들어도 되는 강의. 그런 역할들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시스템에 본인이 딱 플로그인 돼서 제 자리를 딱 잡으시면 조직 만들기가 너무 쉬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스템 참석까지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 이제는 나의 조직이 생겨서 내가 마음대로 가르치고 내가 마음대로 어, 어떠한 관리자 역할에서 막 얘기를 하, 하도 되는 거냐? 네, 저는 애터미는 항상 언제까지나 어 안내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어 많이 생각이 돼요. 어 본부장이 됐든 아니면 총장이 어떠한 위치에 가셨더라도요, 항상 위에는 스폰서가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폰서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떠한, 어, 내가, 언, 어, 내가 어떠한, 어, 우산을 치는 그러한, 어, 위치에 있다면요. 조직은, 어, 어떻다고 할까요? 매발라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내자의 역할이다. 파트너, 그리고 신규 사업자를 항상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역할. 왜 그러냐면요. 어, 팀장의 직급에서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신가요? 네. 팀장 직급에서 정말 최고 잘하면 오토 팀장이죠. 네. 오토 팀장이라면 수입이 아마, 어, 월 수입이 3, 400? 예, 네. 많은 수익이죠. 그 다음,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어, 200 정도가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최초에, 처음 시작이, 어, 처음 팀장이 되고 나서 나의 사실은 그, 수입에 대한 그런 파워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소당을 이만큼 봅니다! 하고 아주 확실하게 탁! 이렇게 던져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스폰서가 위에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근데 그런 파워가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파, 어, 팀장의 역할은 어, 스폰서 프로모션하고 그리고 신규 사업자를 만났을 때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내가 어떠한 클로징을 딱 해서 이 사람을 딱 데리고 오는 그러한 부분은요 어, 조금 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우리 위치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음, 나는 안내자다 나는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나는 스폰서 프로모션에서 스폰서하고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정확히 그러한 브릿지 역할을 어, 이 팀장의 위치에서 하게 된다면요 유에스폰서 나의 파트너 나와 이러한 조화가 아주 잘 이루어진다는 어,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 그리고 팀장의 역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스폰서하고 필드 후원을 밀착을 하게 되잖아요. 예. 밀착을 하게 되면은 나와 스폰서는 시, 스폰 어, 나와 파트너의 신뢰 관계가 아주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팀장은 밀착 후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의 파트너와 나 나의 어, 나의 파트너와 나, 내가 어떻게 신규 사업자를 만났을 때 그런 끄끈함 있죠 네그 신규 사업자를 만나서 어 치고 네,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런 것들을 나의 파 나의 파트너와 조화가 아주 잘 이루어서 져 정말 환상의 콤비를 이루게 되면요 예이 네, 사업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 정말 팀장의 위치에서 봤을 때요 우리 파트너 사님 하고 같이 어, 직접 필드 딱 나가서 자. 파트너가, 파트너 사장님께서, 어, 앞에 이렇게 프로모션을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 딱 진행하고, 그리고 파트너가 초대 한번딱 진행하고, 요렇게 진행을 정말 이 뭔가 손발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그 느낌, 여러분들 가져보셨나요? 네. 팀장의 위치에서는 그러한 역할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나의 파트너와 그, 어, 손발 맞춰가는, 어, 현장에서 손발 맞춰가는 그러한 일들을 팀장에서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네, 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 간절함. 나는 무조건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어 에너지를 우리 파트너 사장님한테 부여 줘야 돼요. 우리 예전에도 들어봤죠. 나의 온도가 예, 정말 100% 100도 이상 어1 100, 시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내 파트너 사장님들의 그 온도는 계속 줄어든다 그쵸 점점 내려가면서 줄어든다 는 거죠 그러면 나는 철철 끌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이간절함 나는 무조건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이 보여져야 됩니다 솔직히 저도 사업에 처음 시작 사업, 사업 시작했을 때 저희 변희성 어, 총장님 네막 단장 이라는 얘기가 막 나오려고 합니다 <laughs> 네, 변희성 총장님께서 어, 처음에 이제 사업 시작했을 때, 변희선 총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저분은 무조건 애터미에서 성공해야 돼. 요 그러니까, 변희선 총장님이 자기 스스로 나는 무조건 애터미에서 그냥 뼈를 묻고 그냥 무조건 여기서 성공해야 돼. 안 아, 나는 다, 다시 돌아갈 길이 없어. 이런 느낌을요,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거는요, 그분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 몸에서 나오, 풍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때는 정말 맥이 빠져가지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어,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도 우리 변신 희 총장님을 보게 되면서 저분을 떠나면 저분은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생각마저도 들립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스폰서가 그러한 간절함을 내비쳤을 때 어~ 내가 풍겨 나왔을 때내 파트너들은 정말 내 손을 놓지 않을 것 아~ 않는다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메시지를요 보여주셔야 돼요. 네, 내 몸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필드 후원을 같이 띄워주셔야 돼요. 팀장의 역할은 무조건 이런 거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표 설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아, 목표 설정. 어, 어려워. 근데요. 팀장의 역할이 되시게 되면 목표 설정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팀장의 위치에 딱 올라가시면요. 음, 나의 팀 목표. 그리고 위에 있는 우리 스폰서님과의 제일 위에 우리 노중구 단장님부터 시작해서의 그러한 목표들을요. 꽤 뚫고 계셔야 돼요. 아, 우리 올해 한 해는 어떻게 목표를 갖고 갈 것인가? 그러면 이러한 목표가 나한테 떨어졌을 때 나는 진행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기보다는요. 무조건 이 목표에 묻어 가세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는 어떠한 직급 가기에는요. 애터미 사업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팀의 목표에 내가 맞추는 것을 저는 가장 1순위에 뒀습니다. 그래서 팀 목표에 맞춰서 자팀 목표 내 가지 맞추면 안 되고요. 나의 파트너 사장님에게 그 목표를요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내 스폰서한테 항상 맡긴다. 팀장님들 그런 분들 많으시죠? 무조건 목표 얘기가 나오면 아,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죠? 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장에 가서도 그 일을 해야 되고요. 본부장에 가서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도 빨리 맞는 것이 좋겠죠. 빨리 리더가 되는 것이 좋겠죠. 예. 그러면 팀장의 이러한 위치에서 목표 제시를 과감하게 하세요. 근데 내 스스로 목표에 대한 혹은 직급 도전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이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요.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에 대한, 내가 직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내 파트너 사장님들의 목표 제시를 정확히 하는데, 그, 어, 이해가 안 되면요. 우리 팀 너무 힘든데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 누구누구 너무 힘든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 하, 하, 하잖아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파트너를 아껴서 정말 어,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까 봐내 어, 파트너가 너무 힘들까 봐 이렇게 어, 얘기를 어,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파트너 죽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터미 사업에서는요 정말 이 애터미 자체의 보상 플랜을 여러분들도 파악하다시피 여기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네. 뭐 언제 뭐 하라 유지하라 이런 부분이 요 없어요. 심지어 내 코드를 얼마 완성해야 뭐 수당을 준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야만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할수 있으면 사실 에터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아까워. 어, 우리 파트너들 힘들어. 그렇게 다루다 보면요 파트너들 다 집에 갑니다. 첫째 수당이 없습니다. 수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리고요.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해서 직급을 도전을 할 때랑 안할 때랑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네. 할 때는, 자, 안할 때를 말씀드릴게요. 안할 때는 파트너 사장님들, 사장, 사장님들께서, 자, 어, 저분을 아, 왠지 사업자로 만들고 싶어요. 음, 근데 파, 어, 직급 도전을 안할 때는요. 가서 리크리팅 하면 눈빛이 달라요. 그냥 눈빛이 하도 되고 안 하도 되는 눈빛. 그리고, 몇번더 가야, 어, 천천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음, 이 사람한테 갔을 때. 근데 직급 도전을 딱 하게 되면요. 눈에, 부, 눈에 빛이 들어오고요. 강력한 빛이 들어와서 그분을 딱 만났을 때 저분을 내가 어떻게, 응, 이끌어서 이 사업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분을 판매사로 만들 것이라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눈빛, 그 레이저가요. 팍팍 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할든 말든, 할 듯, 말 듯, 이런 것으로 누군가를 이걸 올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쉰다고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들 쉬는 얘기 많이 하죠. 애터미 사업 막, 어 막, 음 지금 막 진행하고, 막막 막 바쁘게 막 하다 보니까 한한 한 2개월을 막 열심히 했어. 이번 회차는 좀 쉬어야지. 네, 쉬어보세요. 네, 쉬면 퇴보가 됩니다. 저도 쉬어봤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쉬면서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때요, 파트너들요. 제일 하위에 있는 파트너 사장들은 가기 시작해요. 안 나타나요, 사라져요. 근데 직급이란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판매사 팀장을 가진 그러한 직급자분들은요, 갈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도요 떨어져요 우리가 아마 예전에 그, 어, 어떤 그림에 그런 그림 나온 적, 어, 기억하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 한, 어, 그, 마, 말이 그, 저 오토바이 타고 있고, 뒤에 사자가 쫓는 거 기억나시나요? 예, 네, 그 그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진행돼야만 내가 눈에 쌍불을 켜고요, 나가서 진행을 하게 돼요. 예, 네, 애텀이 그냥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팀장의 직급, 직급에서는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목표 설정하고 파트너에게 목표 제시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장님들 우 이제 팀장 직급을 다신 이제 분들도요, 파트너 사장님한테 포인트 목표 주는 것조차도요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판매사 유지도 아니고요, 어떠한 포인트 목표를 주는 것도 네, 어려워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것들을 내가 뭔가 말하기 어려울 때는요, 내 자신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애터미를 이해하고 있느냐. 자, 포인트 목표를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 저 사람한테 부담 주는 거야. 음, 저 사람 보고 어 30, 60만 포인트 하라고 하는 것은 저분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나를 돈 벌어 돈 벌여 준다고. 어 생각을 할 거야. 야.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요. 말끔히 없애버려야 돼요. 애터미는요. 엄연히 사업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요. 내 파트너와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사업자의 마인드로, 동업자의 마인드로 같이 뭔가 할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도모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 ABR 코스를 또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해 보셨나요? 네, ABR 코스 하면서요 거의 대부분이 팀장님들께서 초대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한 팀장당 혹은 한 사업자당 초대 인원수를 두 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네, 두 명을 제한을 해서 왜냐하면 내가 케어할 수 있는 그한 사람이 케어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저희들은 정말 밀착 케어라고 했을 때요, 어,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두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팀장이나 우리 사업자분들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직접, 찾아가서 같이 시청을 하고 같이 보면서, 거리를 찾으면서 찾아가서 133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톡방에, 어, 분위기의 역할을,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분위기를, 어, 이 끼워주는 그러한 역할들도 예, 팀장분들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파트너가 내가 직접 초대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내가 직접 어,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판매사 할때 내가 막 소비자 구축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어, 후원도 해야 되고, 어 되게 바빠요. 그렇죠. 예, 팀장은요, 원래 바쁘셔야 돼요. 팀장이에요. 제일 바쁘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양자택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ABR 코스에서도 마찬가지. 내 파트너를 내가 후원을 해서 아니, 내 파트너를 초대를 해서 ABR에 초대를 해서 그분이 진세, 진행하는 그러한 것을 현장에 나가서 후원도 해야 되고 카톡의 분위기도 조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건 팀장님들이 예, 분명히 해야 할 일, 일이라는 거죠. 그러한 조력자의 역할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해서 만약에 국장이 된다면, 네, 내가 국장이 된다면 그러면 내 하위의 팀장님들은 최소 4명입니다. 그렇죠? 자, 국장의 그러한 위치에서요. 모든 판매사 이하의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을 후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없죠. 분명히 없죠. 국장이 만약에 다 하고 있다면요. 분명히 후원이 잘안될 거예요. 뭔가 잘안 맞, 왜냐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그만큼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요. 대부분 두 명이에요. 많아야 네 명이에요. 근데 국장의 위치에서 만약에 그 하위에 있는 모든 판매사, 팀장, 그리고 그 하위에 있는 사업자분들을 케어를 한다? 이거는 조직에 뭐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팀장의 그러한 역할에서 내가 할 것을 완벽하게, 충실하게 해 놓으면 그것만 복제를 하시면요, 그것만 복제를 하시면 일이 얼마나 쉬워질까? 애터미를 저는 항상 멀리 보고 예,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팀장 직급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네, 자 하지 말아야 할것 말씀을 드릴게요. 네, <laughs>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예, 생각을 해서 끝내봤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팀장이 되기만 하면 순간, 네, 관리자 역할에 딱 올라가서, 네, 아, 이렇게 지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 욕구가 또 생기기, 함,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에 너무 안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에터미는 보면 항상 이런 직업의, 어, 자, 판매사에서 팀장, 팀장에서 국장, 어떠한 드라마틱한 바로 어떠한 전화는 되지는 않더라고요. 음 나의 생각은 바뀌고 마인드는 바뀌긴 하지만요 일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과도기가 있고 이게 이 일에서 저 일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 너무 드라마틱한 것을 상상하기보다는 네어 역할을 정말 양자택이로 진행을 하면서 정말 순어 과도기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딱 되면 또한 가지가 있죠. 네다 안다 나는 다 알아 이제. 어, 애터미의 모든 것을 다 알아.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어, 왠지 애터미가 갑자기 순간적으로요. 너무 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다 알아. 이제는 다할것 같아. 어, 이제는 진짜 내가 막, 어, 뭐, 느꼈어. 막, 이래, 이런,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네. 그럴 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 조직을 내가 그냥 다 아우러서 그냥 진행할 것 같다. 그런 자신감이 부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내 파트너를 딱, 내가 딱 관리를 해서 아, 내 울타리 안에서 어, 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르치기도 하고 에, 나의 생각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신 모든 팀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셨고요,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그 행동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뭔가 무리요. 쭉 내려가다가 우산을 딱 치다 보니까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 생명수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한테 물줄기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어떻게 될까요? 예. 고인물, 예. 죽은 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과연 그렇지 않았을까? 예. 스폰서님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우산치기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아. 나는 항상 위에 스폰서님하고, 내 파트너하고 스폰서 님하고 연결이 되게끔 예꼭예 진행을 해줘야 된다 자 그다음 팀장의 이러한 위치에서는요 위로 국장님하고 소통하고 본부장님 소통하고 아래로는 파트너 사장님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요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이 말입니다 설령 나의 스폰서 님이요 누군가를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물론 하는 건 나쁜 거예요. 예. 비비불하고 이런 거 분명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있을 수도 있, 있는 상황에서 나, 나의 선에서요. 잘라버려야 돼. 요 듣고 흘려보내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 어떠한 비비불의 얘기를 들었다. 흘려보내세요. 네. 그리고 이 얘기를요. 거짓 곽대로도 파트너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이 너보고 얘기를 하던데 너는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전하면 참 지혜 없는 어, 사람이 됩니다. 네. 그렇게 전하지 마시고요. 내 선에서 딱 걸러가지고, 정말, 음, 아름다운 말로, 어, 이런, 어, 전하더라도, 이런 아름다운 말로 바꿔서 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네 입에서, 어, 팀장의 직급이 되면요. 아마, 어, 팀장 직급은 400, 300에서 400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딱 올라오니까, 예, 초, 초반에 어떻게 돼요? 예, 어, 돈이 그만큼 안 돼. 그죠? 그러면 돈안 된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다니는 팀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네. 자, 내가 돈안 된다, 돈안 된다 하면 내 파트너 사장님들은 돈안 되는 스폰서를 따라 사업을 할 건가요? 네.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옮기는 거말 조심하고 그리고 비비불하는 거요. 절대 싹이 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제가 보면요, 부정의 싹이 트기 시작하면요, 그 뭔가 그, 우리, 어떤,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 스 하고, 막, 이렇게, 어, 뭐, 식물 같은 게, 안 좋은 식물 같은 게,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느낌.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자각하셔야 돼요. 음. 부정적인 얘기를요. 절대 내 입속에서는, 이제, 없어. 어. 라고, 예. 네. 내 파트너와 내 스폰서님하고, 어,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 팀장의 직급에서는, 예, 네, 좌우에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전에 내가 판매사를 했을 때는 정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에서 내가 판매사가 됐는데 지금은 어,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어 이제 자동 소비가 막 올라오면서 어 내가 뭐 조금만 해도 어 30이 맞춰지고요 막잘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요 빙고 맞추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 30 맞추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네 4, 30에 맞추다 보면 파트너 사님들은 죽어 갑니다 그리고요 한 라인 이요 예 네, 크게 되어 있어요 이쪽 라인이 이쪽 라인 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크 커져 있기 때문에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스폰서 님 보고도 어여 기내 라인 영기 뭐 부족한데 여기 좀 내려주고 어쩌고 30만 맞춰야 되잖아요 이런거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라인 크기 마련입니다 예 네. 저도 한 라인이요, 한, 하루 매출이 지금 천만 포인트가 올라옵니다. 한 라인이 크게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러한 든든한 라인이 얼,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팀장은요, 그 현재 30, 30,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라인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요. 예. 네. 그 라인을 집중적으로 더 키우셔가지고요. 완벽한, 어, 정말 완벽한, 어, 내가 아주, 어, 크게 아 신경을 안 써도 여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러한 라인을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빙고 맞추는 데 연연하지 말자. 네, 자 그러면 오토 판매사 직급에서 또 만족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네, 오토 판매사가 딱 되니까 애터미 회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가 80%의 성공이다. 아우난80% 성공했어 하고 딱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서 만족하기 시작하면 오토 판매사가 어 한몇 개월 후에는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토 판매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네, 더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애터미 사업은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내 파트너를 오토 판매사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토 판매사 직급에서 만, 어, 오토 판매사에서 만족하는 것을 네. 그걸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파트너를 꾸준히, 예, 오토 판매사를 10명, 20명, 30명 맞추게, 어, 만, 어, 저기, 만들어 가, 가다 보면, 내가 본부장 직급에 와 있고, 총장 직급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 두, 어, 계산기 두드리기. <laughs>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에터미 사업은 특히 팀장의 직급에서는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예, 답이 잘안 나요. 장사가 아닙니다. 조직을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양성하고 조직을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장사 마진 수어뭐그 수지 맞는 거 이런 거로 계산을 하면요. 안 나옵니다. 특히 팀장 직급에서는 더안 나옵니다. 음. 그래서 그러한 계산기 머리를 내려놓고요. 사람이 집중을 하고 파트너에 집중을 하는 것이 팀장을 위치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된다. 음. 그리고 팀장은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아래로 파트너가 계시고, 위에는 스폰서가 계시기 때문에요. 스폰서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요청을 하셔야 되고, 파트너들은요, 안 간다, 핑계된다, 그냥 무조건 끄집어내서 같이 뛰도록 계속 밀착 후원을 하는 것이 팀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장 직급에서 우리가 꼭 이뤄야 할 성과. 무조건 이거는 이뤄야 된다. 자, 오토판매사가 되셔야 됩니다. 팀장 직급에서 무조건 오토판매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파트너도 오토판매사의 길로, 음, 인도를 하셔야 되고요. 팀장 직급 달성 후에 바로 국장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팀장 직급 달성 후에요. 바로 국장 목표를 설, 설정을 하세요. 그냥, 어, 나는 이제 팀장 됐으니까가 아니고요. 바로 국장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팀 목표에 나와 팀을 무조건 세팅해서 들어가세요. 스폰서님은요, 팀장에 대한 계획이요. 이미 1년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소통이 안 되고 직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된다면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님은 나에 대한 올한 해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세요. 스폰서님, 나 얼마, 어느 정도까지 키워주고 싶어요?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내가 그팀 우리 스폰서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 스폰서님이 그 그림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요. 여러분들은요. 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요. 과감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확히 나의 스폰서님과 그 음. 응, 손발을 딱 맞춰서 진행하면요. 이 사업이 너무나도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혼력 혼력 키우기. 내가 후원하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쇼드 플랜도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팀장의 이 위치에서 꾸준히 어, 성장해서 후원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자, 숙련된 안내자가 됩니다. 네.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요. 당당한 리더의 모습으로요. 정말 일선에서 항상 내, 내, 내 하위에는 파트너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나는 그분들의 어, 리더가 되고 그분들을 어, 안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을 항상 보여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팀장 직급에서 꼭 이루어야 할이 성과로 예,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애란 본부장님께서 팀장의 역할에 대해서 열정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우리 팀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면 다음은요. 리더의 역할,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한상현 로얄 마스터님을 모시고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한상현 이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근데 몇 시까지 해야 돼요? 9시까지 끝내는 건가요? 9시분까지 9시 예? 네? 10시까지? 9, 9시 10분이야. 9시 20분까지? 아니, 10시 10분까지. 10시 10분이에요. 아, 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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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10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laughs> 어, 그래서 뭔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아, 어, 그, 한, 며칠 전부터 제가 이렇게 PPT도 만들고 또 지웠다가 썼다가 어,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도 거의 4시까지 이렇게 했어요. 응? 그래갖고 PPT를 탁 만들어 놓고 딱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싹 검토를 했는데 뭔 말부터 시작할지 PPT 보여주면 이게 내가 이게 안 나, 이게 막히안 나, 열정이 안 나올 것 같아. 요 저는 원래 글, 글, 여러분 얼굴 보면서 이 강의를 해야, 어? 이게 열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려니까, 만들긴 잘 만들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은. <laughs> 어, 일단은, <laughs> 그래요. 어, 옛날에 이도구 단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어,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방법보다, 성공, 못하는,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그것을 깨달아라. 그게 먼저다라고 얘기했어요. 어,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라는 거 그것만 알아버리면, 어, 막 흥분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딱 들으면서 제가 두달 두달 동안 잠을 못 자고 제가 이 사업에 이렇게 뛰어들었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고, 어, 그리고, 여타, 어, 자은 아니, 여타의 자잘한 잡음이 있잖아요. 자잘한 잡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어, 잡음같이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건 무조건 성공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어, 그게 정말, 그걸 먼저 깨닫는 게, 그것도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가슴으로, 아, 내려, 내려 앉아야지, 내려와야지. 어,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남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굉장히 좋겠죠 막 신념이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상대방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아무래도 좀 응? 어, 파트너도 쉽게 만들어질 텐데 여하튼 그게 먼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게 어~ 그리고 이제또한 가지는 어~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 이제 스폰서가 있고 파트너가 있고 막 이렇게 혼자 하는 이게 혼자 하는 일이 어, 자영사업이기도 한데 자영사업이니까 혼자는 하 자영사업이지 에 자영사업인데 이제 파트너도 있고 스폰서도 있고 나를 안내하고 이게 처음에 이렇게, 안, 이렇게 안내를 하다 뭐, 어, 스폰서가 안내를 하잖아요, 그죠? 스폰서라는 명칭으로 안내를 여러분들 처음으로 애터미 사업하자고 안내를 하니까 네가 다 책임져 네가 안내했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 <laughs> 이런 얘기를 이제 막 어,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죠 어차피 자기가 이제 처음에 처음에 그냥 어, 에트미도 모르고 그냥, 그, 그냥 왔잖아요. 그죠 왔,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냥, 뭐, 왔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비전을 알게 되고, 어,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 끌려왔고, 그 끌려다니는 시간이 오랜 사람들 있어요. 응? 끌려다니는 시간이 오랜 사람. 그니까, 러 오래면 오고, 가려면 가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되면 그만큼 늦어지고, 이것이 이제 자기 걸로 확 와닿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보면, 로얄 클럽에 보통 이제 3년, 4년, 뭐 3년 안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을 보면, 그 중간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된 거예요. 그런 시간들 있죠? 뭐, 이거, 그, 뭐, 이거 사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비전 있는 사업이야? 아니야? 어, 미팅은 왜 참석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막게 그, 시간을 끌거든요. 모르니까. 그런데 빨리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스타트 때부터, 스타트 하면서, 이미 그, 그 과정들이 다 생략된 거예요, 다. 응? 그러니까 빨리 간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2년 동안 이렇게 와도 왜 미팅 참석해야 돼? 어제 한 얘기 왜또 들어야 돼? 막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늦어지겠죠.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그거를. 어, 그런 대부분 여기 이제 로얄 클럽에 들어가시고 리더스 클럽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을 보면 그 시간들이 다 한꺼번에 다 생략됐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이건 내 사업이다. 그 자장격지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장수가 돼서 뭐 거시기를 쳐라 그것을 쳐라 뭐 그것이 이제 뭐 가난 가난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적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자장격지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근데 리, 그러니까 스스로 리더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스스로 이게 내내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 내가 스스로 리더가 돼. 누구한테 의지 의지해서 성공하겠다 절대 이거는 오해 하지 마세요 스폰서한테도 의지하시면 안되고요 파트너한테 의지해서 성공 못 합니다, 여러분. 이건 내 사업이어야 되고 내가 내가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돼, 항상. 그게 그 말이 이제 어, 자장 격지라는 말이고 그리고 관리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어 팀장이 <laughs> 팀장 교육에서 팀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데 어 관리자가 되시면 안 돼요. 리더는 리더는 어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지 관리자가 되시면 안돼 관리자는 뭐예요? 관리자는 앞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내 앞을 그러니까 파트너가 있으면 이렇게 앞, 내가 이렇게 앞을 보여주는 거죠 어 리더는 뭐냐면 등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등을 그러니까 리더가 되셔야 돼 그냥 오로지 자기 갈길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딱 가면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고 안 따라오는 사람 안 따라요 그냥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야 관리로 들어가면 벌써 뒷걸음치게 되니까 늦, 늦겠죠 앞으로 진행하다가 그죠? 그래서 어, 내가 내할 일만 계속 하고 계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리더는 등을 보여주는 게 리더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리더들이 리더 리더 그러니까 리더가 뭘까? 어그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이끄는 사람이요. 에 어, 이끄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 리더가 뭘까? 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이렇 어떤 뭐그니까그 옛날에 그런 적 있었죠.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강의하신 중에 잠깐 한번 제가 PPT를 한번 잠깐 보여 드릴게요. 그 장수오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장수오독, 그 손자병법의 장수오독. <laughs> 리더는 알아야 되고, 둘째는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 지신인용엄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지잖아요, 알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알아야 되고, 이것도 순서적으로 이렇게 중요성에 따라서 이게 어. 그 되어 있다라고 고전은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렇게 해서 첫째는 먼저 알아야 된다. 두, 두, 이게 리더죠. 장수라는 게 리더잖아요. 두 번째는 어,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인간애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어, 엄정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 공정해야 된다는 뜻. 공사가 구분이 뚜렷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여튼. 어, 내가 리더가 되려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뭐 4차 산업혁명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여러 가지 세상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알아야 잘못 빠져나가, 잘못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laughs> 리더가 잘못돼가지고이그 정말 파트너들을 정말 이렇게 어렵게 이 사업을 접목을 하고 이렇게 따라오셨는데 그 리더가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어떤 경우가 많이 생겨요? 지금 보면, 여기 이, 이 사업을 하다가 이 비즈니스 이 애터미 비즈니스니까 촉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뭔지 이게 네?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고 하여튼 우리 얘기 많이 들었죠그 동안에 이런 그 내용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라는 것도 다 몸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 이 한눈을 팔 시가 한눈을 팔지가 않아 리더가 한눈을 팔지가 않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쉽게 돈 벌다 돈 벌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대가를 치려고 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쉬운 길을 찾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하죠. 리더는, <laughs> 세상에 곡자가 어디 있습니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쉽게 성공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성공하는 일은 대가 지불,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쉬운 길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한 다단계 가는 거아니에요 이상한 다단계. 쥐 뭐라고 하는 거. 존재감도 없어지잖아요, 요새. 그죠? 그런데 그런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그또그 그,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파트너들 얼마나 신세가 얼마나 힘들어져 사업하기도 힘들어지고 모든 그~ 그~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고 또 아예 아예 잘못돼버리고 그죠 정말 이~ 천우의 천재 유류의 기회를 만났는 잘만 안내하면 정말 잘만 안내면이이 욕심 안 버리고 리더가 욕심을 안 버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렇게 그리고 또 뭐예요? 코인 다단계, 코인 다단계 또뭐다 끌고 가버리고, 막, 예? 그 잘못된 정말 짧은 지식, 아무 그냥,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아야 된다. 예?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상 흐름에 대해서,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아,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게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만, 조금만, 게으름, 게으름 피지 않고 조금만 지식을 어, 이렇게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그런 코인 다단계 갖고 다 그냥 사람들 다 망쳐놓자 그를 망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파트너들이 정말 좋은 파트너들 많아 내가 봐도 이렇게 보면 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돌아오겠지만은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낭비가 되고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 장수 리더는 알아야 된다 여러 가지 사회 돌아가는 것부터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늘 배워야 돼요 늘 배워야 되고 어그 그니까 러 이게 지식이 너무 많, 많이 쏟아지잖아요. 아니 그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 지식의 양이 아니에요. 지식의 양이 내가 갖고 있다해서 고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자가 아무리 많아도 조금 맥기면안 되잖아요. 차지하는 게 그죠. 그래서 이 뭐냐 그 지식에 대해 알려고 하는 태도, 어그 어, 유식하고 무식하다는 그 평가 기준은 뭐라냐면 지식 보유량이 아니대요. 어? 알매에 대한 태도 내가 나는 모르는 것이 많고 따라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 응? 충분히 알아. 나다 알아. 이런 사람은 더 배울 것 없어. 이런 사람은 어 진짜 그 사람들이 제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어이 태도가 중요한 것같 거. 배우려고 그래서 늘 늘 배울, 늘 모자라, 늘 나는 모자라, 조금 부자, 라 부족한 것 같아. 계속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배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남한테 경청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참 사람들 만날 때 좋은 건 뭐냐면. 어, 참 재밌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후원할 때도 재밌는 게, 저는 이렇게 말시키고 듣는 재미가 그렇게 재밌어.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각자의 삶에 대해서 그 각자의 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호기심 있고, 자꾸 물어보고 싶어. 막, 하루 종일 그냥. 그래서, 그러면 그,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아가니까, 그 직업에 대해서 알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 다음 파트너가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얘기를 그대로 해주니까, 참또 쉽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많이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듣고 이렇게 그래서 경청하는 자세 어, 내가 차라리 듣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도 중요하고요 어, 여기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알매에 대한 어,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어,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뭐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 어떤 철학자가 그랬대 요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 이외에 이외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교수한테 가서 자동차 고치라면 고칩니까 농사지라면 농사칩니까 못지잖아요 그죠 자기 수학은 박사지만 그래서 자기 이외의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들 후원하다 보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요 예아 그분을 이렇게 하면 자기가 모든 걸다 아는 줄 알아 어막 아, 그래서 에터미까지다 아는 건줄 알아. 얘기를 안 들어. 바로 이러고 그거 한자만 보험만 조금 전문가거든요. 내가 볼때 그분은 보험만 전문가지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그거 다로 이러고 막 그냥 안 들어 버리니까 당연히 다 아니까 지식이 차단돼 버리죠. 어?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안다. 어? 아까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진짜 하는 거 뭐냐?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거. 이게 진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 이게 진짜 이게 그 지식의 그 아주 그냥 가장 앎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안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두번째 정말 중요한 거 그죠 믿을 신제 우리 집에 제일 앞에 자 우리 집에 딱 베란다 딱 아니 현관문딱 들어오면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무신분립 해갖고 크다 이렇게 액자가 있어요 어 제가 우리 선배님 서예 작가신데 어 그거 하나 써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몇백만원 투자해갖고, 그거 갖다 써놓은 게 있어요. 무신불립.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믿을 수가 없으면 서지 못한다는 뜻이야. 신뢰가 없으면 서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국가도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 무신불립이 한 번. 근데, 내가 그것까지 설명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여튼, 신뢰가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어, 무슨 일을 취지를 할 때도 신뢰가 없어버리면, 이거는 아무 일도 안 되죠. 어. 미, 믿음이 없으면요. 어, 신뢰 속도란 얘기도 신뢰 속도란 책도 있어요. 스티븐 코비 아들이 아들이 쓴 책인데 이름은 정확하게 지금은 하여튼 뭐 코비 는 코비겠죠. 여하튼 신뢰 속도란 책이 있는데 거기 신뢰의 속도가 뭐냐면 신뢰가 없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들. 시간적인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머리 굴려야 되잖아요. 머리 굴려야 되잖아. 신뢰가지 않으면 우리 믿 믿는 사람들 어때요? 머리 안 굴려요 그냥 어딱 얘기하면 알았어요 알았어요 스포서님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관계에서는 어때요 아유 저새끼가또뭐 저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아말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하여튼 요래요 제가 하여튼 저 사람이 뭘뭘 할까 뭘 할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는, 갖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엄청 걸려. 응? 그래서 이게 수, 신뢰가 안 되면 일단 소통도 안돼 버리고요. 어,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참부비용으로 돼서 결국 뭐냐면 조직이 성장을 못합니다. 엄청 걸려 계속 덜컹거리니까 계속 덜컹거리거든. 이게 그래서 신뢰를 신뢰를 쌓는데 정말 중요해.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임상옥이라고 하는 어... 어, 신뢰된 명언인데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아주 애터미에 대해서 아주 최고 명언인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네? 작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지만 큰 장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 정말로 이거는 기감이 되는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기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네? 저는 돈으로 사람을 살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살수 있다면 사라 고 그래요. 돈으로 만약에 마음을 살수 있다면 그 돈을 사라 근데 우리 비용이 얼마나 더, 정말 적게 들어가요 조금 손해 볼줄 알면 되거든요 이 사업하면서 조금 손해 볼 손해 보고 요즘같이 특히 코로나 시대에요 리더는 돈을 써야 돼요 리더들은 돈을 써야 되고 지금같이 다 힘든데 예 그래서 좀 프로모션도 많이 과감하게 걸고 과감하게 걸고 예 잘하는 팀도 많아요 여기 잘하는 팀도 많아 제가 보면. 근데, 그, 안 하는 팀들이 있어. 안 하는 팀은 더뎌. 반드시 그, 더디게 돼 있어. 요 조직이 그게. 에, 안 나가, 안 나가. 좀 과감하게 같이 협력해서 좀, 어, 지금 같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프로모션도 걸어서 이렇게 좀 하면은, 사람을 사는 거거든. 요 사람을. 예? 자꾸만 그 앞에. 결국 여러분들, 우리 다 임페리얼 갈 거예요. 임페리얼. 임페리얼 가시면. 어 제가 어제 어제도, 어제도 이동구천단장님꼭꿰치고 왔지만은 정말 멋지게 사시거든요 정말로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골프 끝나서 우리 올라오는데 이동구 단장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야 어 로, 나랑 같이 놀 사람 세 명만 뽑아 이제 나랑 같이 놀 사람 이후부터 내가 다 속게 배타러 배 타고 가자 우리 낚시하러 가자 막 이러시더라고 돈 얼마든지 많아요 늘들 쓸수 있는 거고 예 네? 결국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나이프 스타일 자기가 선택이야 다. 다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 지금, 그거를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남아야지 그 같이 갈거 아니야? 그 빨리 갈거 아니야? 사람 다 떠나버려, 다.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 들켜갖고 다 마음이 들키니까, 리더의 마음을 들키니까 다 떠나버려, 하나씩. 하나 떠나고, 떠나 떠나고, 떠나고 들어오, 들어오면 또. 들어오면 또못 모르고 들어왔다가 열심히 하다보면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과감하게 좀좀 음? 좀 과감하게 예? 한번 그냥 한번할때좀 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뢰를 쌓가는 거예요. 신뢰를 신뢰를 쌓는다 그러죠. 쌓는다고 신뢰를 쌓는 거예요. 신뢰는 쌓는 거.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그죠? 쌓아 나가는 거예요. 쌓아. 계속 쌓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무너질 거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실내에 무너지는 거예요 쌓는데 그렇게 어려워도 그러니까 실내는 쌓아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그러면 빨라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 성장 속도가 그래서 어~ 실내를 실내가 있어야 된다 어~ 정말 중요하죠 무신 분립이에요 무신 분립 그리고 인간애를 가져야 된다 정말 우리 사원에서도 있잖아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내 수단을, 파트너를 내 수단으로 삼아서 이 사업하면요, 100% 실패합니다.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 성공이라고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졸부, 애터비도 졸부 있어요. 돈의 가치도 모르고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요, 내 인간들. 나쁜 인간들도 있어요. 그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돈 받아도요, 그 쓰레기야, 쓰레기. 냄새 팍팍 나는 쓰레기. 돈이 아니야, 쓰레기야, 그거는. 정말 같이 파트너하고 같이 고생하면서. 정말 이게 옆에 있어주면서 같이 어려움을 겪고 같이 성공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고 하는 척하고 요령 피고 정말 나쁜 사람들 많아요 제가 리더들 진짜 응? 저도 저한테 하는 얘기에 저도 저도 저한테 하는 제가 완벽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도 정말 그렇게 어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요 제가 준비하면서요 저도 똑같이 그래요. 내 파트너를 내 수단으로 생기, 생, 생기는, 생기는, 어,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 늦어지고요. 어, 잘못하면 안될 수도 있어요. 정말. 무너지, 조직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어,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이, 되, 인간이 되면요. 사람이 되면요. 사람이 되면 사람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저기 있잖아요. 유붕, 자원, 박내. 그죠? 하기, 시습, 이면 불역, 여로와 어, 유봉 자원 박내 멀리서 멀리서 친구가 찾아온다잖아 멀리서. 어? 멀리서 친구가 찾아온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멀리서 꿈을 가진 친구들이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응? 아무튼 그 어, 이게 인간미가 넘쳐져요. 야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여기 보면 이제 덕불고 필류리라고 옛날에 그 이서 이 여기, 뭐, 이성인 박사님 강의 중에, 덕을 베푸는 사람은 외롭지 않대. 반드시 유의이 있게 마련이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람이 꼬이고, 어, 그니까, 러이 네트워크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그, 그러니까 휴먼 네트워크 사업이에 휴먼 네트워크. 거기에 제품이 흘러갈 뿐인데, 궁극적인 건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시스템이고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야 돼요. 사람을 잡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업은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영원하게 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잡아라. 그 마음을 잡는 거는요, 계속 아까드 얘기했지만, 신뢰를 쌓는 겁니다. 신뢰를 쌓는 거. 여기에, 여기에 다 어린하셔야 돼요. 여기에 어린하셔야 성공합니다. 여기에, 여기에 투자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 덕불고, 필륜인 덕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또 나왔죠, 그죠? 어. 덕을 한 번의 선행으로, 이게 실례가지 똑같죠? 덕을 한 번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계속적으로 인격을 도해야 하고 선행을 베0어에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렇게 축적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내용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는 생존과 발전을 가는 게 하는 게 필수적인 요소다. 저도 여기 참 많이 부족한 부분이 용기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어, 용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육체적 용기가 있고, 막 이렇게 뭐, 어, 심으로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예, 막 전진 막 앞으로 하면 막 이렇게 뛰어나가는 거, 동격, 동격 앞으로 하면 뛰어나가는 거, 어, 이런 게 도덕, 아 육체적 용기고, 어, 육체적 용기의 바탕은 도덕적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정당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또 뛰어나갈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기가 애국심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뛰어나가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도덕적 용기, 이런, 어 그런 게 필요하고요. 사회적 용기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어, 지금 새로운 파트너 만나는 거 있죠? 이런 게 사회적 용기예요. 어색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색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이게 관계하는 거 어색하는데 그것도 용기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 저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했어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좀 필요로 하고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하여튼 창조적 용기. 이거 새로운 거,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접할 때.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흡수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어, 변화하는 거 내가 빨리 변화하는 거 이런 것도 용, 창조적 용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용기들이 있어야 된다 지신 인용음 장수의 리더 리더 우덕에 그리고 이렇게 뭐 내용들 있죠 그리고 이제 엄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 엄엄 엄. 지신 인용 엄, 엄격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차가운 리더십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 냉정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 제갈량의 읍참마속이죠 마속이라는 그 어, 젊은 부하 장수가 있었는데 어이 친구가 명령대로 안하안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갖고 불령을 위반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장수인데 젊고 유능한 장수인데 울면서 울면서 참수를 했다 그래서 읍참마속인데 이 안에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치? 그 안에 냉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그래서 어~ 그 엄격한 잣대만 될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요 자기 자신을 엄격해야 돼 자기 자신 엄격 네? 남은 관대하게 돼야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있어서 어~ 법에 의해서 도덕적인 거에 대해서 자기는 엄격해야 돼 어~ 이 사업하면서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가끔가다 한 명씩 나타나긴 하는데 정말 위험한 위험한 거 있어요 여기 이제 특히 우리 남녀관계 이렇게 남녀간에 이렇게 사업을 모여서 하다 보니까 있는데 정말 주의하실 거야 정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걸 한방에 한방에 날라가죠 아무리 자기가 축적을 해드려도 한방에 날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자기한테 엄격해야 돼 도덕적으로 엄격하고 여러 가지 저도 마찬가지 노력하고 있고요 어, 저한테 하는 얘기고요 항상 여러분들 다 항상 이렇게 있어야 성공을 한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 결국 리더가 뭐예요? 어 여기 보면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그죠? 내가 그걸 써놨는데 어디갔지? 어, 어 여기 있다. 어 Attitude is everything. 제가 쓴 거예요. 멋있게 잘 썼죠. 대답이 없네. <laughs> 제가 쓴거 아니에요? 저 어디서 뺏겨 온 거예요? 음. 알아보시는 구만 하여튼 그다 어, 시간이 다돼 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등고 잡이라 천리길도한 걸음부터 어,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조금씩 조금씩 돼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왕관에 왕관을 쓰고자 하는 자는 왕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니까리 리더가 되기 우리가 크라운 클럽 뭐 어,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 다 올라가는 게요 이런 게 배우는 과정 내가 배워야지 이걸 쓸수 너무 무거웠고요 흔들려요 저도 지금 굉장히 무거워요 로얄 클럽 멤버인데 노양 이게 너무 무거워요 지금 막 고개가 막 여기 다 디스크 다 걸렸어요 여러분 응? 배우는데 소홀하지 마세요 저처럼 배우는데 소홀하니까 이 무거워 갖고 오늘 강의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이제 밤을 새도 이게 안돼요 제가 하여튼 그러니까 네. 하여튼, 평소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쌓아가셔라. 응? 그래서 독서도 하시고, 평소에 독서도 하시고, 이성현 박사님 강의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비 직급 승급 과정은 왕관을 감당하기 위한 학습 과정이다. 세일즈 마스터에서 인페 배우는 데 정말 어, 게을르지 말게 하세요. 세일즈 마스터, 인페럴 마스터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학습을 해온 사람은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쉽게, 영악하게 예, 행동하는 사람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은요,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다 나중에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리더 수업을 받지 않으면 리더가 될수 없다. 애터미의 모든 미팅과 교육은 리더 수업 과정이다 여러분 이게 다 리더 수업 과정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오늘도 이렇게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배우, 배워가시면 어, 여러분들 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예요 어, 성공하려면 반드시 어, 대가 지불이라는 거 해야 돼 대가 지불 어, 성공하려면 반드시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쉬운 길 없어요 쉬운 길 쳤다면 아, 망가지는 거예요 무슨 쿱에 가기도 하고 코인에 가기도 하고 하죠. 어, 그래서 절대 어, 이렇게 쉬운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요. 꾸준하게 하세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천천히, 꾸준하게. 어, 토끼와 거북이가 있는데 토끼는 상대적 목표를 갖고 있었고요. 어, 거북이는 절대적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토끼는 거북이가 느리니까 제보다 빨리만 가면 돼. 나는 계속 가다 보니까 잠자는 거예요. 게을러지, 낮잠 잤죠. 거북이는 뭐예요? 절대 목표가 있었어요. 나는 임페리까지 간다. 그냥 꾸준히 가는 거야. 옆, 옆 사람 돌아보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계속 도, 끝까지 가시면 돼. 끝까지. 어떻게요? 해 네버 기부업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어때요? 깨구리가 우리의 목을 잡고 있죠. 여기 다 들어갔는데 목을 잡고 있으니까 넘어가 안 넘어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어?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 이 사업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어. 장시간 동안 오늘 미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하여튼 어,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변해가시는 그런 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